안녕하세요. 농구화 리뷰어 마스터입니다. 오늘 리뷰할 농구화는 바로 언더아머의 커리큠입니다. 어퍼 재질은 컴텍스 플라이니트를 사용했습니다. 나이키는 플라이니트, 아이다스는 프라이미트를 사용하고요. 언더아머는 컴텍스 니트를 사용합니다. 사이즈 쪽으로는 극세사 쿼터 패널과 합성 쿼터 패널이 봉제선 없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니트 소재는 KD10을 넘어 좀 더 얇고 탄성이 좋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커리프의 어퍼는 컴텍스 플라이니트라는 소재로 여기 발 앞에서부터 서클 부분까지 일체형으로 여기까지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플라이니트라고 생각하면 보통 많은 것들이 있죠. 나이키에는 플라이니트가 있고요. 아디다스에는 플라이니트가 있고 그리고 언더아머에는 컴텍스 플라이니트가 있습니다. 이 플라이니트라고 하는 요 부분의 어떤 재질과 탄성은 마치 KD10과 제가 실수 있네요. KD10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더 얇고 탄성이 좀 더 있는 재질입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발을 잡아주거나 지지해주는 역할을 조금 더 둔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허리가 얘기했던 신발을 안 신으니까 발에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날렵합니다. 다른 이 어퍼 재질은 합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합성 쿼터 패널이라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 소재도 사실 굉장히 얇습니다. 일반 보통 다른 나이키 제품들에 비해서 일반 어퍼들에 비해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얇게 되어 있고요. 그만큼 계속 얘기하지만 허리가 굉장히 발과 가까운 느낌을 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이 제품의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많은 곳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 265와 260을 동시에 신으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정 사이즈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통의 다른 농구화들은 이 힐컵 부분의 지지대가 상당히 강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리포 같은 경우는 힐컵의 지지대가 거의 없죠. 이런 식으로 지지대가 이 정도로 위치하고 그러다 보니 신발 사이즈가 조금만 길게 되더라도 다리 안에서 너무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약간의 슬립도 발생하며 이제 니트 일체형으로 단점으로 부각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양말 안쪽에 밀리면서 발등이 까진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커리포는 정 사이즈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커리포의 발목 지지는 약한 편입니다. 안쪽에는 니트 소재로 발목까지 올라와 있지만 고정력이 부족하고 바깥쪽에도 굉장히 얇은 패널의 소재로 되어 있어 지지력이 기본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보통 농구화에 발목에 쿠션이 많아서 푹신한 느낌을 주고 보호대 착용이 어려웠던 반면 커리포는 커리트와 비슷하게 발목 쪽에 아무런 쿠션이 없고 굉장히 슬림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 커리처럼 발목 보호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좀 더 좋은 세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어퍼에서 재질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이 발목 지지에 관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에는 미드컷 이상만큼의 올라온 디자인인데 과연 이 부분의 발목 지지를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요. 당연히 발목 지지는 약합니다. 안쪽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컴텍스 플라이니트가 이 안쪽에도 굉장히 쉽게 일체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바깥쪽에는 이렇게 버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의 재질이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발목 지지는 조금 더 부족하고요. 대신에 스테판 커리의 어떤 농구화는 커리의 특징이 확실하게 있죠. 커리2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발목 부분의 쿠셔닝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심하죠. 얇아요. 보통 농구화들은 발목지기가 조금씩은 당연히 다 있고요. 뭐 피지형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발목 쪽에 쿠션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커리는 이렇게 신하게 나옴으로써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농구화를 신게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커리도 아마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모사의 H-DS라는 모델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H-DS를 착용하고도 이 커리포를 정사이즈 신었을 때 보통 신발의 무게짐이나 뭐 어떤 굉장히 어색한 저희가 흔히 발등 터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발등 터짐이 심하진 않습니다. 대신
당연히 A2-DS를 착용할 때는 반사이즈업 하는 걸 권장합니다. 괜히 부담다고 저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커리퍼의 쿠션은 차지드 쿠션을 사용했습니다. 언더아머는 대체적으로 마이크로 G라는 쿠션을 예전에는 계속 사용을 해왔다가 커리 시리즈에 들어오면서 차지드라는 쿠션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차지드 쿠션의 뭐 특히 특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은 조금 단단한 대신에 반발력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점프력이 국민 점프력 서든트 30 이상을 뛰기 때문에 그런 반발력들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4 차지드 쿠션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기존의 커리3 쿠션과 비교하자면 같은 차지드지만 마치 우리가 주미어의 좀 양이 는 것 같은 부스트의 양이 좀 는 것 같은 뭔가 이 차지드의 쿠션이 조금은 더 풍성해지고 조금은 더 팡팡 튀는 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전에 커리를 좋아하셨던 많은 분들은 이번 커리4의 쿠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보여주시고요. 쿠션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어떤 불만이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저처럼 좀 무른 쿠션들을 좋아하는 볼러들에게, 아재 볼러죠, 무거운 아재 볼러들에게는 조금 피해야 되는 농구화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커리퍼의 접지입니다. 바로 이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커리퍼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원형의 아웃트리거를 갖고 있어서 극한의 접지를 자기네가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왔던 어떤 여기 보시면 코비 에이디 리그, 뭐 르브론 15, 그리고 제가 지금 한참 패스트링 똥파리 KT3, 그리고 뭐 조단 32부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카이리 3, 중소, 요즘 나와 있는 많은 농구화들 중에 이 커리퍼의 접지는 상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커리의 특성상, 물론 커리가 점프력이 낮다는 건 아니지만 커리의 가장 큰 장점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밸런스를 뺏는 어떤 그런 완벽한 스텝들을, 어지러운 스텝들을 갖고 있는 농구 선수인데요. 그런 커리에 푸드웨어 시스템에 염원을 두는 아주 접지가 좋은 농구화가 되겠습니다. 단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접지가 그렇게 좋은데 말씀드렸던 지지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사이즈의 피팅이나 아니면 기타 발목 보호대 또는 테이핑을 통해서 다양하게 함께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접지력의 신발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라이 스피드로 이 뭐라 그럴까요? 지지대가 굉장히 강하게 안쪽으로 깊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신발이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자기가 균형을 잃었을 때 신발이 뒤틀리는 걸, 이렇게 뒤틀리는 걸 변형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막아주죠. 제가 최근 르브론 15에서도 한번 리뷰해서 언급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플라이트 소재에 강한 어떤 지지력이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이 좀 이상한 건지 플레이를 하다 보면 신발이 되게 뒤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마다 이 부분 때문에 발목이 안 돌아가고 아직까지 살아 숨쉬는 거.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지대가 있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고요. 그만큼 커리의 어떤 접지와 지지대 그리고 이 강력한 아웃솔의 패턴은 커리를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께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커리4의 가격은 189,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언더아머 생각하면 많은 직구족들을 불러일으킬 만큼 언더아머의 가격이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언더아머 코리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언더아머 강남, 그린하우스 이런 매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언더아머의 가격들이 사실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직구가 더 저렴할 수도 있지만 가격 차이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다양한 컬러들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 이런 신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장에 가셔서 착용해보시고 좋은 서비스 받으시면서 자기에게 잘 맞는 굉장히 피팅이 좋게 그렇게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커리 시그니처가 189,000원에 판매된다는 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르브론이나 기타 뭐 코비 같은 경우에 그런 슈퍼스타의 시그니처들은 아마 22만원 정도 때 나이키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었죠. 물론
언더아머의 커리포가 그들만큼의 기능이 많이 발전했는지는 개인의 차가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완벽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NBA 현존하는 슈퍼스타의 시그니처고 그런 시그니처가 2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판매가 된다는 건 농구팬으로서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내 맘대로 커리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리뷰를 예고를 미리 하자면요. 다음 리뷰는 제가 지금 인스타에서 많이 선보하고 있고 신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바로 대륙의 신수 안타 KT3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